대구로 돌아와서 홈팬들에게 첫 승을 신고했던 삼성이었습니다. 이 위기의 삼성을 구해낸 건 원태인 선수였는데요. 이 원태인 선수가 오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죠. 본인의 시즌 첫 승, 그리고 팀의 4연패도 끊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작년에 14승 투수 원태인 선수가 팀의 에이스 투수답게 또 연패도 끊어내고 홈에서 또첫 승을 안기는 아주 좋은 투구를 오늘 보여줬습니다. 자, 원태인 선수가 작년에 정말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무려 147km까지 나오는 그런 속구를 보여줬고요. 무엇보다 체인점이나 뭐 속구뿐만 아니라 변화구가 다 이렇게 코너로 가면서 또 강약 조절, 거의 뭐 완벽하다시피 할 정도로 좋은 투구를 또 보여줬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타자들이 뭐 거의 뭐 타이밍이라든지 전혀 잡을 수 없었고, 특히 터크먼 선수가 하나의 또 중심 타자였는데, 맞아요. 터크먼 선수를 사실을 잡아내면은 조금 수월한데, 터크먼 선수를 또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오늘 또 원태인 선수가 또 좋은 승리를 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. 지금 보면은 뭐 체인점이나 이런 게 확실히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그 존에 들어왔다가 탁 떨어지는 이런 게 가다 보니까 타자들이 뭐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. 터크먼 선수 최근 타격감이 좋았는데, 원태인 선수가 그세 개의 삼진 중에 두 개의 삼진을 이 터크먼 선수를 상대로 잡아냈고, 오늘 무려 8개의 삼진으로 놀랄 만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보여줬습니다.